최고의 전략 받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최성환 지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참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시장이 지금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오르기도 하고요. 이게 또 상승에 또 재료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장의 하락에 재료가 되기도 하고 이 변동성이 2분기, 이번 달, 3분기 초까지는 조금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3분기가 되면 좀 이런 매크로 불확실성이 좀 안정화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면 그러니까 시장이 불확실성이 다운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떤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라는 그런 시그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시장에서 해소가 된다면 상당히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켰던 역할을 했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 정책이었는데요. 중국의 봉쇄 정책도 좀 완화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이라고 한다면 결국엔 이러한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오늘 코스피 지수가 25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번에 얼마 전만 해도 2700선을 돌파할 거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서는 보여주었었는데 이제는 다시 또 2500을 테스트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 S&P 500 기준으로 중장기 지지선이 3800선에 지금 위치하고 있거든요. 지금 4000포인트 정도 됩니다. S&P 500 지수가.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도 그 정도에서 지지선 역할을 하고 국내 증시도 2500선에서 지난번 저점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방어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공포감에 이렇게 너무 헐값에 파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변동성이 워낙 극심하다 보니 기존의 주신 종목 위주로 팔 건 팔고 지금 재접근 가능한 건 다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종목 AS 오늘 쭉 받아볼 텐데요. 먼저 TCC 스틸, 이 종목은 참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에 지금 움직이는 그런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2차 전지, 항공, 우주, 로봇,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 있는 회사들이 주가가 좋은데요. 물론 이제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업들, 아니면 전차 군단, 이런 표현을 하면서 주도 업종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테마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요. 그래서 TCC 스틸은 차트 흐름을 최근에 보시면 옆으로 쭉 횡보하면서 크게 변동성이 없습니다. 2차 전지 그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를 만들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건설, 조선, 식품, 자동차, 이런 전반적인 산업에 이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또 이런 특성, 이 장치 산업의 특성상 신규 경쟁하는 업체들이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증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750억 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목표 주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2만 원까지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예, 뺏기면 안 된다고 말씀 주셨고 마이크로 디지털은 주가에 힘이 좀 붙인 모습인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이크로 디지털은 좀 보게 되면 무상증자를 한 이후에 지금 주가는 좀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그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생산 실적이 약 4조 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해서 55%가 성장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숫자가 나오고 생산 실적이 있고 또 매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중요할 텐데요. 마이크로 디지털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과 일회용 세포 배양 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세포 배양 백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뭐 동물 세포나 미생물,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양에 모두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면 말 그대로 일회용이기 때문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신약 개발 회사라든지 또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연구를 하고 또 개발을 하고 또 그리고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 디지털은 반도체로 말하면 제약바이오의 소부장 기업이다. 주가는 많이 빠지고 있지만 올해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공략 가능하다 의견 주셨고요. 마이크로 디지털이었습니다. 시간상 한 종목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녹스나 넥스틴 이 두 종목 중에서 좀 점검이 시급해 보이는 게 어떤 걸까요? 넥스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녹스는 최근에 주가가 워낙 급등을 했다가 좀 쉬고 있고요. 네. 넥스틴은 지금 7만 원대에서 주가가 지금 뭐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뭐 투자를 하실 때 어떤 그 기업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어떤 거냐면 경쟁력이 무엇이냐라는 찾았을 때 아무도 할 수 없는 거고 진입장벽이 있고 또 유일하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자꾸 쓰는데요. 국내 유일 반도체 전공정 패턴 장비 회사고 두 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국내에서 국산화 니즈가 있고 또 미중 분양의 수혜주가 되고 있고 또 실적이 워낙 올라가는 부분에서 그런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성 개선 그러니까 마진이 영업이익률이 40%에 육박하는 그런 정도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성장도 하고 있고 진입장벽도 높고 그리고 성장한다는 부분이 뭐 증권사들 지금 목표 주가 뭐 9만 6천 원 제시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수조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향후에 가질 수 있는 회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최고의 전략 받아봤습니다. 교보증권 최성환 지점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출발 성공 투자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